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지금은요 애들이 다 잠들고 그리고 우리 기철이도 잠이 들었어요. 애기 재우다 잠들면 깨워달라고 했는데 짜증내. 근데 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달을 시켰습니다. 아 뭘 먹을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피자마루 치킨마루에 콘 치즈 감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1인분이에요. 1인분이라서 1인분 배달이 또 돼.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진짜 감정이네. 그죠? 진짜 딱 감정. 슝. 자, 그럼 우리 콘치즈 감정을 한번 먹어봅시다. 아, 제가 아구찜, 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아구찜이 먹고 싶었는데 메뉴를 이렇게 딱 고르려고 들어갔다가 이게 딱 눈에 먼저 제일 띄었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물은 국물 맛있네. 여기 잘 먹겠습니다. 치킨이 묻어있어. 나는 약간 치즈가 뿌려져 있고 옥수수가 위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옥수수랑 치킨을 같이 갈아서 만든 소스를 뿌렸어요. 옥수수 향은 나. 치즈 향도 나. 맛있네. 근데 좀 식었어. 이거 오는데 거의 50분 정도 걸렸거든요. 이거 뿌려져 있네. 약간 뿌링클 같은 거. 이게 치즈가루 같은 건가 봐요. 역시 매일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근데 죄다 뻑뻑살인가? 다리살이 한 개도 안 나와. 강정 느낌보다는 약간 순살 브라이드. 제가 또 순살을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강정은 또 되게 좋아요. 닭강정. 닭강정 식혀서 먹는 거. 막 나오는 그 뜨거운 거 말고 약간 좀 식었을 때 닭강정에 묻어있는 그 양념이 식으면서 속으로 쓱 밸 때 이것도 뻑뻑살. 이것도 뻑뻑살. 얘는 비주얼이
뽀뽀살. 뻑뻑살. 여기 뻑뻑살밖에 없는데? 튀김옷이 맛있다. 치킨마루. 여기 예전에 저희 한번 시켜 먹어봤거든요. 방송 중에서는 한 번도 먹은 적 없는 것 같은데, 기철이랑 예전에 시켜서 먹었는데, 양념치킨인가? 엄청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막 한때 빠져가지고 거의 매일,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 빼고 얘를 막 시켜먹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양념이었던 것 같아. 아유, 죄다 뻑뻑살이고, 뭐 양념이 많이 무너지지도 않고 가루가 많지도 않고 약간 좀 별로 같은 느낌인데, 나 지금 배고픈가 봐. 겁나 맛있어. 소스 너무 맛있다. 옥수수 맛. 맛있다. 혼자서 배달시키기 좀 애매할 때 입맛이 까다롭고 막 맛집에 대한 그런 뭐랄까 그런 게 없으면은 먹을만 할 것 같아요. 나는 한 끼를 먹어도 무조건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다. 맛없는 건 못 참는다. 내 혀는 너무나 예민하다. 물만 마셔도 그 물이 제주도에서 나온 물인지, 응? 백산수에서 나온 물인지, 백두산에서 나온 물인지 난 구분을 할 줄 안다. 막 이런 사람이 안 되고. 아파. 혀 때문에 있어. 아, 뻑뻑살 아닌 거 찾아가지고 자랑하려다 혀 깨물었어. 몸도 왜 이렇게 졸리니? 이제 배가 슬슬 차고 있으니까 졸린가 봐. 빨리 먹고 자야겠다. 누가 봐도 뻑뻑살. 이런 거 원래 한 입에 넣으니까 제가 단면을 좀 안 보여드리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뻑뻑살이 확실합니다.
맛있어. 배가 많이 고팠던 게 저녁을 안 먹었어요. 저녁을 일부러 안 먹은 게 아니라 시간이 없었어. 먹을 시간이. 약간 원래 이제 이 시간쯤에 지금이 거의 한 새벽 1시 조금 안 됐을 거거든요. 이런 거 시켜 먹었잖아. 야.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먹는다. 지금 이제 내 얼굴을 보면서 먹고 있어. 내 얼굴을 보면서 먹고 있으니까 약간 다큐 느낌이야. 다큐 보면서 먹는 느낌이야. 여러분, 이 기분을 느껴보고 싶으시면 거울을 보고 거울을 앞에 두고 한번 밥을 먹어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에 나와 대화를 해봐. 안 먹었어요. 바삭바삭하지. 강정은 이런 느낌이 아니지. 강정은 약간 이런 느낌. 아, 너 표현을 너무 못하는데 그 바삭함이 아니라 약간, 아, 그렇다고 눅눅한 것도 아닌데 약간 그 중간 어디쯤. 뭔가 처음에 씹을 때는 이 양념을 씹으면서 이렇게 약간 물컹물컹 찐득찐득한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안에서 이 튀김옷이 살짝 바삭하면서 이제 안에 고기를 씹는 순간 약간 부드러움. 약간 그런 느낌. 그게 강정인데 이거 그냥 순살 후라이드 같아요. 근데 순살도 이렇게 뻑뻑해서 많이 안 넣어주겠다. 그냥 막 치킨이랑 뼈랑 다리, 다리랑 날개랑 이런 것만 주문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살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준 거 아니야? 약간 치킨 팝콘 같은 느낌도 있고. 제가 오프닝할 때 얘기를 안 했나요, 혹시? 여기는 우리 애기들 방입니다. 장난감 방인데 여기서 방송을 해야
안에까지 소리와 냄새가 안 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하나 남았죠. 못 살아. 아, 식당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식으로 한동안 먹다 보면 넘어진다고, 아니, 무너진다고. 안 돼! 응? 근데 안 돼. 제가 요즘 사실 운동할 시간이 막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춤추는 걸 옛날부터 좀 좋아했잖아요. 어렸을 때 춤을 추기도 했었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춤을 조금씩 추고 있고, 그리고 먹는 걸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인, 막 어디 가서 막 나 다이어트 중이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지켜오다가 갑자기 또 이래버리면 이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 아, 이렇게 심란할 때는 단 걸 마셔줘야 돼. 타라. 타라. 시다라. 저는 코카콜라 좋아합니다. 아, 좋다. 배는 불러서 좋네. 30분만 이따 자야겠다. 도저히 원래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4시간 뒤에 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먹었으니까 4시간 뒤에 자면은 저는 오늘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좀 덜 하기 위해서 한 30분만 누워있다가 잠들어야겠다. 좀 이상한데? 네, 여러분, 아무튼 오늘은 우리 치킨마루의 콘치즈 강정을 먹어봤어요. 이름이 이게 확실한가? 아, 모르겠어요. 자막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무튼 먹어봤는데 뭐 리뷰 영상이나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배고파서 쓸쓸히 나 홀로 새벽에 먹는 치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